네, 안녕하세요. 시흥시청 정책상담 김현정입니다. 저 시흥시에 할 말 있어요. 아, 네네, 말씀하세요. 저 실로암 미용실 도구 용숙이에요. 네, 누구시라고요? 제가 힌트를 줄게요. 아, 서러운 저거는 유호. 어? 정답! 전국 노래자랑? 아, 그렇지. 그 전국 노래자랑? 그 시흥시편 그 용의 1등! 어? 누구냐 이거야. 내년부터도 내가 시흥시 대표로다가 노래대회를 엄청 많이 나가야 된다고. 내가 거기 나가서 꼴찌를 하면 시흥시 얼굴에다가 똥칠하는 거야. 근데 지원을 갖다가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저기 혹시 시흥시 학습 동아리는 알아보셨어요? 네? 학습 뭐요? 아, 네. 그 시흥시에는 6개 분야 350개가 넘는 학습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공통된 학습이나 토론을 목적으로 모인 동아리이거나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남을 지속하는 학습 모임 중 시흥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아리예요. 선생님께서는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시흥시 학습 동아리를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같은 목표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7인 이상이면 얼마든지 새로운 동아리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프로페셔널인데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연습을. 그 시흥시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면 학습 활동이나 실천 활동비 등의 보조금 지원도 가능하고요. ABC 행복학습타운 안에 있는 동아리 학습 공간도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구미가 당기는지 아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 학습 동아리의 성장 단계를 파악하고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가능한데요. 신규 학습 동아리의 방향 정립을 위한 비전 워크숍, 여러 분야의 학습 동아리가 교류하고 연합해서 서로 더욱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별별연대 기획 워크숍, 실무자 연수와 동아리 매니저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정말 다양하죠. 다른 분야의 동아리? 그러면 지금은 어떤 동아리들이 형성되어 있죠? 한글이나 검정고시, 학점은행 강좌 등은 물론 취업에 관련한 자격증과 직무연수, 문화, 예술, 스포츠 다양한 인문과 교양을 공부하며 나누는 동아리도 있고요. 국제문제를 다루는 동아리까지 분야가 정말 다양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면은 노래 동아리를 하면서 그 댄스 동아리랑 콜라보레이션도 저기 할 수가 있겠네. 아주 히트다 히트. 어?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거야? 어? 먼저 시흥시 평생학습 포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학습 동아리 신청서와 회칙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학습 동아리 매니저가 현장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하고 등록 결과가 나오게 돼요. 아, 물론 기존에 만들어진 동아리는 검색해서 바로 매니저에게 가입 신청만 하시면 되고요. 아, 그럼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아니, 잠깐만 끊어. 나 지금 바쁘니까 네? 끊어. 아니, 먼저 전화를 주신... 개똥이 엄마! 내가 이거 좋은 거 알아냈어. 시흥시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지원금도 주고 그냥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게 이거를 다 도와준대. 우리도 빨리 학습 동아리를 신청을 해야겠어. 응, 그러자고. 정확하게 이번에는 우리가 방송국으로 갔다가 바로 진행시키면 되겠다고. 응, 끊어봐봐. 윤종이 엄마한테 전화하기. 끊어.